제가 이 베개를 일주일간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쓰던 베개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르죠. 솔직히 처음에는 첫날과 이튿날은 첫날 딱 누웠는데 아씨 뭐야 이거 어색하죠. 아 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 좀 답답한 거야. 근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양쪽에 내가 무슨 약간 옛날에 만화 진격의 거인 이렇게 답답한 거야. 양쪽에 이렇게 얘가 높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이렇게 경계가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게 좀 이상한데? 아 너무 그랬어.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다 조금 채웠어요. 목이 안 좋아. 여기서 좀 채웠어요. 왜냐면 이게 자꾸 넘어가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목이 안 좋은 사람들 조금 높였다가 서서히 빼내야 돼요. 점점. 근데 이거를 목을 진짜 이렇게 뒤집어야 되나요? 아니 C커브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C커브가 어떻게 돼요? 얼굴을 기준으로 보면 이마 쪽이 살짝 내려가는 수준 정도 되세요. 약간 좀 젖혀야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뒷목이 접히면서 좀 땡기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 정도 간 많이 간 거고. 이 정도? 아니 그것도 많고.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이걸 누가 사? 이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랬는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 이틀, 3일 되니까 괜찮은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뭐야 이거 이러다가 좀 약간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4일, 5일 지나니까 이제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되게 이제 편안해졌어요. 네, 그래서 되게 아늑함을 느끼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네, 한 번도 안 자봤잖아요. 근데 자는 건 편하긴 해. 네, 그런데 이런 말 해서 되나 모르겠네요. 비싸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야, 이 가격에 누가 사?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나 같아도 안 사. 사실 베개 뭐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가 제일 많아요. 예.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10만원 초중반대도 많고. 아 그렇구나. 근데 비싼 백으로 가면 뭐 40몇만원짜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잠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메모리폼이나 라텍스 같은 베개는 1년에 한 번은 갈아줘야 돼요. 요거는 10년 이상 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이 베개 고객분들이? 커버만 한 3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리고 이거 신기한 게 애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분리가 돼 있을까? 각각 자기 체형에 따라서 이제 자세에 따라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가 잠을 잘 자게 도움이 된다면 10년을 넘게 간다면 그냥 3만원짜리 10개, 매년 10개를 사면 10년 쓰면 30만원이잖아요. 네. 그게 편한가요? 안 편하죠. 그렇죠. 안 편한 상태로 10년을 싸게 갈 것이냐. 그것도 싼 것도 아니고 10년 생각하면 30만원인데. 잘 자면서 20만원 가지고 10년을 엄청 잘 잘 것이냐. 생각해보면 엄청 이만큼 저렴한 투자가 없어요. 가성비 짱이에요. 예고성이 좋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싸게 많이 팔고 자주 파는 게 좋은데 이거는 잘 만들어서 오래 쓰게 하는 컨셉이에요. 하나 궁금한데 이게 좀 덥잖아요. 얘가 좀 덥잖아요. 얘가 털이 얘가. 그래서 이거는 하계용은 없나요? 인견이나 이게 쿨. 천 이런 거를 그냥 커버를 살짝 덮고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베개는 이제 여기에 적응하신 분들은 어디 여행 갈 때도 들고 가시고 이 베개 아니면 나 이제 안 된다. 중독성 있는 베개. 아 이게 마약 같은 마약 베개인가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독을 되는지 저 중독시켜야 돼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 저는 되게 정직하거든요. 저는 우리 원장님이 뭐 돈을 벌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뭐 본인 사업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만드는 사람은 어쨌든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열린 마음이 저는 되게 제가 식당 가잖아요. 자기 맛집이라고 탁 하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는데 왜 맛이 없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야. 우리는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식당에서. 다음부터 가지 마세요. 이러고 말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제가 얼마나 용기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런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베개를 일주일 써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지만, 어쨌든 3일 정도 지나니까
어, 괜찮네. 그리고 크게 부대끼거나 불편함은 없다.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그러니까 이거는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채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침구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목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목을 힐링해준다고 해서 힐링타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일단 목을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들어가게. 이제 오늘부터 서서히 하루에 티스푼 하나. 아이고. 머리 받침을 조금씩 빼가면 나중에 이제 이거 한 반쯤은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스커브가 나와요. 너무 높나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수면과 건강은 목과 숨을 편하게 해서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데 컨셉이 맞춰져 있다. 아, 목과 숨이 불편하시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원장님께. 수면과 건강. 수면과 건강. 화요풍. 슬립센터. 아, 이름이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청풍이란 이름을 부모님이 주셨나. 나 들을 때마다 무슨 이름이 청풍 뭐야. 아, 대박이야.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